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 와, 여러분, 이게 뭘까요? 잠시 보여드리고 이게 무엇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맛은 약간 인삼 맛이 나고요. 또, 그 배추꼬리 맛이 나고요. 아주 달큰해요. 굉장히 달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뿌리 먹어요. 근데 뿌리 같기도 하고. 자, 그런데 이거는, 자, 짜자잔. 이제 감이 잡히시나요? 네. 이게. 갑자기 왜 생각이. 시금치 뿌리입니다. 시금치 뿌리인데, 왜 시금치 뿌리를 저희는 버리지 않고 이렇게 다듬을까요? 자, 보세요. 이렇게 다듬어요. 자, 보세요. 자, 여기 자르고. 왜 어디를 중점적으로 다스려야 될까요? 이거 할 때. 요 잘라 뿌리예요. 네. 여기가 털이 많거든요. 어디요? 예. 그 부분이 제일 예, 고거 예. 고기를 긁어내야 되죠? 네, 저렇게. 고구만 잘 긁어내면 흙이 잘 빠지기 때문에 여기는 손으로 꾹꾹 보면 다 뜨네. 네. 이거 여러분 발효액도 담 거도 좋고요. 김치도 담 거도 되고 나물로 해도 되고 장아찌도 해도 되는데 여러분에게 이거를 또 깜짝 반찬을 또 하나 올려드리려고 하니까 계속 봐주세요. 자, 이렇게 다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시금치, 여러분 주변에다 시금치 심으시면 시금치 뿌리까지 버리지 마시고 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와,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야. 이거는, 자, 어떤 유튜버가 뭐 폭탄 덩어리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폭탄 덩어리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얘기할 수 없고요. 여러분, 저는 이거는 보통은 사람들은 이파리만 먹고 뿌리는 다 버렸어요, 여태까지. 그런데 저희는 이걸로 늘 해먹던 거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걸로 장아찌를 하려고 하거든요. 장아찌. 여러분, 이 장아찌, 이게 생으로 먹어보면, 제가 이거 생으로 한번, 큼직한 거 한번 먹어볼까요? 한번 좋은 걸로 한번 골라줘 보세요. 한번. 자, 여러분. 자, 이거. 자, 보세요. 제가 먹어볼게요. 아우, 단맛이 나고요. 굉장히 달고요. 인삼이나 산삼 맛이 나고, 사뿐히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어머, 달고, 또 약간 매콤한 맛도 나고, 배추꼬리 맛이 나고, 여러분은 이거 여태까지 집에서 길러서 드세요. 사 먹을 때는 이게 없어요. 마트에는 이게 없어. 그런데 여러분이 기를 때는 이것을 드실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금치 뿌리예요, 여러분. 이걸로 저희는 김치도 담그고 장아찌도 담그고 차도 만들거든요. 자, 보세요. 하나도 버리지 않아요. 요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희는 요걸로 이제 장아찌 담그려고 지금 요거를 할 거고요. 일단 씻는 것만 저희가 보여드렸거든요. 박박 그냥 문질러면 돼요. 박박 문질러서 여러 번 씻으시면 돼요. 계속 저희가 지금 씻고 있는데 잔털 그렇죠. 잔털을 다 벗겨내고 이게 손이 엄청 많이 가요. 여러분 이게 다 뜯어내고 긁어내고 한 거거든요. 저는 지금 두 개째나 이걸 지금 먹고 있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응? 단맛이 이렇게 달 수가 있어. 몸이 혈액순환이 굉장히 잘 되고 몸을 굉장히 따뜻하게 만든다고 하니까 여러분 요거 드시고요. 숙취해소에도 좋대요, 여러분. 그리고 요게 딴 거보다도 저는 맛이 기가 막혀요. 맛이. 이걸 뭔지 여러분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저희가 해드리면 옛날부터 저희가 이걸 해드렸을 때 이걸 갖고 시금치 뿌리라고 말 안 하면 시금치 뿌리라고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도라지 뿌리라고. 도라지 뿌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 더덕 뿌리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배추 뿌리가 왜 이렇게 작으냐고 그러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 꼭 이제 버리지 말고 쓰시기 바래요. 아무도 요거를 가르쳐 드리지 않은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하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요거를 이제, 요렇게 갖고 지금 소금에 절일 건가요? 먼저 뭐에 달 거죠? 어떤 것부터 할 건가요, 우리? 네, 이거 뭐부터 할 건가요?
장아찌로 할 거니까, 예, 장아찌 만드는 법은 이제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으면 기회가 되면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일단 씻는 법. 아주 박박 씻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손질 다 긁어내셔야 돼요. 긁어내시면 돼요. 자, 요거까지 일단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와, 이거는 여러분 시금치 뿌리예요. 시금치 뿌리. 도라지가 조라지처럼 생겼고 더덕처럼 생겼고 모르더라고요. 나누리 원장님은 나누리 농장. 와, 이게 뭔지 진짜 궁금하고 맛이 궁금할 거야. 자, 여러분 이거 도라지. 아니, 도라지가 아니라, 아이고 내가 도라지라네. 시금치 뿌리. 시금치 뿌리입니다. 시금치 뿌리. 와, 이게 뭐라고요? 메론. 메론. 예, 말린 거하고. 고추잎? 예, 무말랭이 고추잎. 무말랭이 고추잎. 아, 무말랭이하고 고추잎하고 메론 말랭이 같이 함께. 와, 이거 사진도 한번 찍어야겠네요. 자.